매우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맨 마지막에 953창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저는 탄핵 심판에 김태우 변호사님과 더불어서 대통령 변호인의 대리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 특검과 탄핵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원래 2일 예정이었으나 어제 6일 2시경에 발표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탄핵 심판의 평의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분명하면서다. 박영숙 특검이 이에 대하여 강변하기 위해서 뭐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러한저런 핑계로 5분 이상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진정 그들이 특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이 떳떳하다면 그렇게 장황하게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고 저는 탄핵 각하. 예. 자, 제일 먼저 결론 재개. 아까 세 번째 대한민국 만세. 네. 자, 따라해 주세요. 제가 먼저 등장하겠습니다. 변론 재개!